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내일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 원하는 세상이 바꾸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들은 예수님의 왕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문화 비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이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왕위를 받아온다는 것, 이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돼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라 한 것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시간을 아껴 사명을 감당해야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13절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 귀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일할 것을 맡기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 10명에게 각각 하나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만약 사람이 왕권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기쁘고 잔치하고 흥청망청 쓰면서 지금 하던 일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왕이 된 마당에 뭐 재산 증식이야 이제 적당한 사람 맡기면 되잖아요. 그게 마음이 들떠서 왕권 받는 데만 온통 정신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인데 여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장사하라. 이건 이 귀인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왕권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자기를 계속 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도 일하시면서 아버지께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린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편 강도를 구원시켰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1분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신 그 모습 승천하시면서 이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오늘 본문에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하는 내용이나 일치한 내용이 되겠지요. 자, 여기서 장사하라 이건 뭐인가? 우리가 복음의 장사,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파는 장사라라. 여러분, 장사한 사람이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사꾼은 10원을 보고 오리를 간단 말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쉬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보니까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한 대로 이 힘을 내서 할지어다 네가 장자가 들어가면 소홀히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직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문화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어온 이 종이 뭐란가 주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 여기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엄한 사람이라 이 말은 바로 덕이 없는 사람, 엄격한 사람, 심지 않는 것을 거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색한 고리대금업자를 의미했어요. 고리대금업자니 그냥 많은 이자를 취해서 막 탈취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밀알됐고 자신이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심으신 거예요. 심으신 거. 이런 자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임금님이 이제 후계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감 왕후감을 얻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잘 갖춰진 귀수 1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을 쳤냐면 각각 쌀 한 대씩 주고 내 이 쌀 한 대 갖고 한 달 이것 갖고 먹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대 갖고 어떻게 한 달 먹고 살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쌀 조금 먹고 조금 죽을 먹고 며칠 만에 밥 한 그릇 먹고 이러면서 한 달을 견디다 보니까 완전히 바싹 말라갖고 이제 완전히 힘이 없이 그냥 누워있는 사람, 들끓에 실려온 사람 여러 모양이 된데 하나같이만요 아주 반들반들 살쪄갖고요 좋은 옷을 입고 화장까지 오고 웃으면서 아주 떡안시주까지 갖고 왔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왔느냐. 예. 제가 쌀 한 대 갖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못 먹었어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장사해갖고 또 팔고 남은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오늘 떡안시로 해봤습니다. 바로 그렇다. 이봐라. 이 천일 왕으로 삼아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다 주었어요. 여기서 달란트 비유는 다섯, 둘, 하나 있는데 여기는 문화 비유는 10명 똑같이 하나 줬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다 기회는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장사를 열심히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이 남길 수밖에 없지요. 장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실 때에 종들과 회개한 내용이 되는데 첫째 사람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자,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의 한 문화. 이 문화가 주님 것입니다. 백대너란 적은 게 아닙니다. 주님 것이라고 인정했고 이걸로 열 개를 남겼습니다. 열 골 권세를 줬고 다섯 남긴 사람은 다섯 공을 줬는데 한 문화 수건을 쌓은 사람도 이 사람도 주의 한 문화라 인정을 했어요. 내 수건을 쌓아둔나이다. 이 수건이란 단어를 보니까 수다리움이란 라틴어 땀을 가리키는 그 수도르란 말에서 유래된 손수건을 말합니다. 이 쌓아뒀다 말은 이 주인의 돈을 맡기고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손수건으로 쌓아뒀다. 이 말은 뭐냐면 땀을 닦아야 할 손수건에다가 바로 수건도 땀 닦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그걸 남겨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꼭꼭 묶어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해피데이 축제 놓고 좀 부담도 되지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전도도 안 해보고 힘쓰고 예수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다음 주온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 잔치를 볼 때 얼마나 서운하겠고 여러분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하나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서 22절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예. 네가 차라리 은행에다 놔뒀으면 이자라도 받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종은 게을렀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아, 악한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매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 그랬어요. 예, 오직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서 일생이라 그래요. 두 번 삼은 이생, 세 번 삼은 삼생이라 할 건데 딱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일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비 양을 칠 때에 곰의 발톱 사자의 이빨에 들어간 것도 기어코 싸워서 찾아낸 그 물맷돌 그 실력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얻은 것이 없지만 새벽에까지 투망질했어요. 예, 끝까지 얼마나 열심히 뜨거움을 볼 수가 있어요. 부지런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이 열심히 부지런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잘 살아 이런 뜻이에요.
얘가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고 이런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영국의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헤매는 중에 제임스라는 한 목동을 만나서 길을 좀 안내해달라 부탁했더니 저는 지금 주인의 양을 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 길 안내 여기서 이 자리를 떠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얼마 받냐? 내가 3배 줄게. 아닙니다. 나는 100배 줘도 주인의 양을 놔두고 내가 이 자리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냥한 총을 겨누면서 안 다니면 쏴 죽이겠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산을 몇 개 넣고 어떻게 가면 이렇게 길이 나옵니다 하고 가르쳐줘서 왕자가 길을 찾아와갖고 나중에 그 왕자가요 왕이 된 다음에 그 제임스를 찾아가지고 총리를 맡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 네. 왜요? 자기 일에 성실하고 사명 충성한 그 모습이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예. 어느 의사가 개인 간증인데 개인 병원을 차려놓고 정말 손님들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저녁에는 돈을 세는 재미로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돈 버는 것에만 이렇게 마음도 되겠나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못했느냐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이 치료하면서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근데 이 가장 환자가 마음이 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돈 버는 기쁨만 더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병원도 잘 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성도에게 상급을 행한 대로 주시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그랬잖아요. 다섯 남기면 다섯 골 권세, 열 남기면 열 골 권세 분명하게 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도 찰받고 속상한데 천국까지 가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면 쓰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을 하면 똑같이 줘야 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각 사람의 일한 만큼 행한 대로 주시겠다 그랬고요. 또 바울도 각각 자기 일한 자기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이 각각 일한 대로 다르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영혼 구원에서 일한 사람이나 빈둥빈둥 놀다가 적당히 간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빛도 다르더라. 그러세요. 예.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천국 1층천, 2층, 3층 다 층수가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 1층에서도 1, 2, 3, 그래서 크게 9단계로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균등하게 했다. 공산당이 지금 균등하게 했다는데 그게 균등이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일한 대로.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결론 이렇게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신고 받는 법칙이 정확해요. 그대로 갚아주시게 돼요. 갚아주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종은 수건에 싸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그때에 이 한 골도 없이 뺏어서 열 골인 사람이 주워버리란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이, 남기지 못한 종이 뭘 오해했느냐 하면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켜? 힘들게 어려운데 왜 우리한테 전도를 하게? 여러분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맡겼어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인이 오셔서 다시 그 영광의 나라에 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 다하는 이 모습 보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주인은 엄한 성품이라고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영광에 참여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게으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희 전사님, 이 간증 내용에 저는 키가 뭔가 그 몽골 사막에서요, 네 명이 출발했는데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 제일로 거역하고 주님 안 믿겠다고 항상 반항하고 머리 아프게 만든 사람. 근데 그 사람하고 무려 이제 한 20미가 떨어져갖고 자기는 먼저 물을 만나고 먹고 자기 따라온 세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이죠. 한 사람이 떨어져 있죠. 근데 주님이 그 떨어진 한 사람 찾으러 가라. 사막에서 또 20미 이렇게 오다 보면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쓰러져 곧 죽기 직전인데 주님이 계속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당신 가면 우리는 어떻겠냐고 막. 그런데 주님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20미끼 사막길을 다시 가요. 자기를 거역한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예수 안 믿겠던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콜라병 물 크게 두 병을 그걸 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오니까 완전히 쓰러져 죽기 직전에. 온몸에 막 얼굴에 막 이 땀에 피가 나오고 막 피범벅이고 완전히 그런 실신된 상태에서 그 콜라병 큰 병 두 병을 다 먹이고 그리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살려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쓰러져 죽게 된 사람 안수 기도해 갖고 또 살려주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내일은 내가 몽골 군인을 보내주리라. 그 사막에 4일 5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몽골 군인이 와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 보셨죠?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게. 예, 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그 시험에 연다는 과정을 거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그 책을 쓴신 말콤 그레디라는 사람인데 천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난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재능 더하기 연습이란 말을 했어요. 그런데 1만 시간은 어느 분야이든지 만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일을 하면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나 연주자나 1만 시간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8천 시간 연습하면 잘한 사람, 4천 시간 연습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노하우가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 전도 비법은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영혼 사랑한 마음. 지금 내가 보기에만 영혼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또 가고 또 만나고 또 사랑하고 또 찾아가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영혼 포기하면 불 속에 들어간다는 뜨거운 마음. 주님은 오시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아무리 해도 이 사람 안 되네. 그리고 때로는 저 자신도요. 그 정도 했으면 될 만한데 좀 괘씸한 마음도 들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바쁘긴 한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말도 안 들을까 하고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 한계더라고요. 주님 다 아시거든. 주여. 몰라서 그런데 어쩝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 다하고 힘쓰고 해서 그게 충성이거든요. 충성. 얼마나 끝까지 가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하신 영혼들 한번 등록해갖고 그냥 가신 분도 있고 여러가지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또 찾아가면 주님이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 나라 갔었을 때 너는 어떻게 이랬느냐 다 보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가 영원한 영광에 밀리고 간다 생각하면 100년 동안 거꾸로 매달아서 매맞아도 괜찮아요. 영원한 영원한 천국은 진급이 없어요. 거기는 영혼 구할 것도 없고 청소할 것도 없고 교회 건축할 것도 없고 그냥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이에요. 이 기회예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마음이 있을까? 영원에서 열심히 있을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사랑함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